2012년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저희 미세이와 BAP에게 아주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 사랑 장애 영화원 선생님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훈이를 돌보고 있는 생활재활교사 반여진입니다. 성훈이는 뇌성마비 장애와 청각장애가 있는 5살이 된 남자아이로 작년에 인공아웃 수술을 받은 후 현재는 열심히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훈이의 5번째 생일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잊지 못할 생일 파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훈이의 깜짝 생일 파티를 위해 출동! 완전 애기네. 이 천사 같은 아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성훈입니다. 성훈이를 비롯해 이곳에는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아이들과의 첫 만남. 멍멍이. 애들아 잘 부탁해. 오늘 하루 좋은 척 많이 만들자. 아이고. 애들 피부가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에 저희들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훈이의 생일 파티를 준비해볼까요? 성훈이의 생일 파티를 해야 되잖아, 그죠? 파티하는 걸 모르게 알면 안 돼요, 서프라이즈니까. 자, 성훈이의 깜짝 생일 파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에서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저희는 성훈이와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음악을 좋아한다는 성훈이를 위해서 용국 오빠가 준비한 작은 이벤트. 성훈이가 너무 좋아한다. 이제도. 성훈이의 밝은 모습에 저희가 더 신나네요. 아, 정말요? 한편 서툰 솜씨지만 나름 열심히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멤버들. 케이크도 만들고 방도 꾸미고. 과연 성훈이가 기뻐해 줄까요? 대답했어! 생일 파티에 기뻐하면서도 수줍어하는 성훈이. 성훈아, 5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짜잔! 아이들을 위한 오늘의 특별 게스트. 도깨비로 변신한 젤로. 저는 과연 무엇으로 변신할까요? 도끼 완성! 아이들 덕분에 우리까지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네요. 아이 귀여워! 작은 일 하나에도 크게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 나눔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다가온 작별의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많이 들어서 정말 아쉬웠어요. 작은 도움을 주러 왔다가 오히려 더 크고 더 깊은 특별한 선물을 받고 돌아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사랑. 사랑 나눔,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으실래요?